약간 이제 막 구직 중인 유한솔이라고 유한솔 씨구나. 작은 사업자예요. 네, 그 33살이고요. 대표님은 항상 페이스북 잘 보고 있는데 하고요. 지금 헤드헌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나머지는 근데 그거 다 파견하고라고 프로텍에서 오는 김정수입니다. 열심히 지금 페이스북 채팅하고 젊어진다고. 지금 이제 국회는 현재 소장 청문회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있고 또 앞으로 새 정부가 어떤 정부 조직을 가지고 지금 운영할 건지 해서 정부 조직 개편 문제로 아마 조만간 여야 간의 논란들이 있을 텐데 비교적 그 지난번 5년 전보다는 빨리 정리되는 분위기예요. 대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들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. 또 원래 그 새로 정부가 출범하면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. 우리 쪽의 생각은 그냥 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또 국민들이 보기에 발목 잡는다는 생각보다는 그 선별적으로 따질 건 따지고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건 하되 협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 난국을 잘 극복하도록 지혜를 모으는 게 좋지 않냐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했을 때 처음에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야는 그냥 언제 누가 와서 툭 치면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회사로만 보고 있더라고요. 지금 회사에서는 이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거는 가림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.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. 저희 같은 회사는요, 뭐 잡코리아 뭐 그 정부에서 제공하는 뭐 잡 뭐 그 사이트 뭐 이런 데다가 구직을 해도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아요. 토익부터 해가지고 자격증 뭐 따고 학점 관리하고 그게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좋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거 자체가 이러한 사회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물론 뭐 부모님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게 어찌 됐던 우리나라 그 정부 정책상 대기업 위주로 가는 그런 사업을 이제까지 꾹 진행을 해왔고 얼마 전에 그 결혼을 하려면은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. 그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무슨 일을 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.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. 네. 뭐 IT 쪽 COST 회사에 다니고 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단지 이런 중소기업에 다닌다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반대를 하시더라고요. 네. 이게 정말 현실이더라고요. 대한민국 현실. 그래서 좀 억울하기도 하고 네. 좀 하소연도 하고 싶어서 네. 이 자리에 왔고요. 원래 2000년대 초에 네. 벤처 붐이 일었을 때 네. 그때가 대한민국의 기업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찬스였어요. 네. 네?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코스닥 상장하고 네. 또 제3 그 거래소 만들고 하면서 거품이 끼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건강한 그런 IT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찬스를 한번 놓친 거예요.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. 지금은 우리나라의 기업 생태계는 비정상이에요. 네, 응? 네.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다른 한 측면을 보면 우리가 너무 옛날부터 큰 걸 좋아하는 버릇이 있잖아요. 네. 우리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옛날에 나는 그 항아리형 산업 구조라는 얘기를 했어요. 항아리형.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있냐면 기업 숫자로 보면 대기업은 아주 소수고 중소기업은 굉장히 많은 이제 이런 그 삼각형 모양이죠. 그런데
그 소득이나 이런 걸로 보면 또 역삼각형인데 네. 그거보다는 이제 중견기업 허리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. 그래서 이 수많은 99% 뭐 거의 100% 가까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좀 이렇게 격상되어서 허리가 튼튼하고 또 그 중견기업들이 다시 대기업으로 진출하는 소수 재벌이 그 장악하는 그런 산업 구조가 아니고요.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내가 전부터 했는데 그런 것들이 성공을 해야 그래야 기업 생태계가 바뀌고 중소기업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죠. 그런데 저는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. 결국은 그렇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 과정이 그 경제민주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산업 정책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잘 하는 등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여튼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으니까 힘내서 잘 해보세요.